네, 저희가 그럼 이제 피해자 손님을 모시고 가상의 상담을 한번 해볼 아, 건데요. 네. 피해자 마민영 씨가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인 가수십니다. 어이구야. 그런데 이제 마민영 씨의 중학교 동창인 김악성이라는 사람이 동창회를 다니면서 막 악성 댓글을 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 험담을 하고 다닌 겁니다.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소하러 온 상황. 예,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럼 변호사가 돼서 예, 맞습니다. 변호인이 돼서 이렇게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민영 씨! 어떤.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여기 장난입니까, 지금 여기? 예? 시작부터 원래. 예,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아, 제 중학교 동창이 저에 대한 비방, 댓글, 악성 게시물들을 지금 막 인터넷상에 퍼뜨리고 다녀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라고 했는데 제가 TV를 안 봐가는데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맞는지 한번 보려고. 저희 그 노래 뭐였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승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의 그 거짓말이 법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러보세요. 지금 피해를 내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루만져줘야 네, 되는. 저에서 그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는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민영 씨, 이게 너무 억울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김악성이란 이 사람이 이게 욕을 하고 다녔다고. 꺼져버려라, 멸급다 이런 거. 네, 근데 제 입에 이러면 담기도 뭐할 그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욕을 남기는 것은 이제 범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심각한 범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청담동에 집도 있고 아주 부잣집이다. 뭐 그런 말이 했었어요. 전혀 그건 사실 이건 진짜 우연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진짜요? 지금 달세에 살고 있고요. 전혀. 아, 달세. 네. 근데 또 보니까 또 중학교 때 이제 뭐또술 담배를 했다. 뭐 이런 말도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래요, 친구들이 그래요. SNS에 그런 거좀 올린 아, 게 있긴 하셨네요. 하거든요. 사실이네요. 한번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사실 마민영 씨의 뭔가 좀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남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범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시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 예선을 하실 때는 조금 뒷돈을 그거는 뒷돈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이거는 저희는 이거 이 사람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뒷돈을 주면서까지 우승하고 싶었어요, 이 양반아? 아니 저는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르고 원래 그렇게 다 하는 떡값을 좀 거여가지고 주셨군요. 떡값을 주셨다고 해도 예. 어쨌든 피해를 당한 거니까 사실인 것도 온라인상에 남기면 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떡값을 준 것은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올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마민영 씨가 그 떡값을 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는 보시겠지만, 그거는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고소를 해도 네. 그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또 사실이어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지를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김악성 씨가 한 멘트를 다 쪼개가지고 저희가 고소를 할지 여부를 세심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의뢰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들 좀 숨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변호사를 속이면 변호사가 판사님도 검사님도 속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혹은 경찰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저희와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혹여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한 거짓말이 들통나가지고, 다른 억울한 부분까지도 같이 도매급으로 엮여가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다 사실을 고지해주고, 가장 맞는 길을,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 마민영 씨가 좀 알바비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받고 그 돈에서 심부름조로 얼마 떼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多少钱? 我是金达 층. 我是.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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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니까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지? 받았지? 받았다. 받았다, 돈을 그리고 받았다. 줬다. 수고비로 20만 받았죠? 20만 원 받았어. 오케이. 나쁜 놈, 유 나쁜 놈, 오케이?
자, 사세요. 그러면은 징역 3년. 변호사님이십니다. 판사님이 아니시고요. 네네. 어떤 사람이 저쪽 가서 돈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네, 네. 돈을 받으라고 돈을 했어요. 받으라 그랬고, 아, 받으라 그랬고. 그러면 피해자분이 마민영 씨한테 돈을 주셨고요. 네, 돈 주셨어요. 마민영 씨는 그 돈을 받고 20만 원만 가져가시고 돈 받아오라고 시킨 했어요. 사람한테 다시 돈 보내줬고요. 돈 받아오라고 시킨 사람은 원래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고요. 몰라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나쁜 일이라고는 혹시 의심은 안 해보셨어요? 몰랐어요. 20만 원 준다고 해서. 20만 원 준다고 해서. 20만 원. 아.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그럼 조금 더 드려볼게요. 과거에 어떤 범죄 행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이런 거 경찰서 처음이에요. 저희 인터폴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경찰서 처음이에요. 정말 정말 처음이에요. 공안 잡혀본 적 없어요? 중국 공안한테? 아, 잡혀본 적 없어요. 짝퉁 뭐 시계 판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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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라도 좀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네, 조금이라도 제가 있는 돈 생길 때마다 갚고 싶어요. 아,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 범죄에 네. 연루됐다고 하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마민영 씨가 그걸 안 했으면 그 범죄가 완성되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걸 저희가 감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민영 씨의 억울한 사정들을 조금 어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 부분들을 지금 상담해보니까 좀 저희가 어필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정말 몰랐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 일단, 아, 한국말을 일단은 잘 못한다. 글을 잘 읽지 못한다. 네. 가해자 맞나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 네, 조직원들.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범죄의 일원이 아니다.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이 사건의 결론 네.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액수도 사실 10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그치도 많지 않다라는 점. 약간 진짜 억울한 상황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억울한 거를 확실히 꺼내줄 수도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민영 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긴 것도 맞고 네. 그 피해자분들이 얻는 고통이 훨씬 크시겠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변호사가 할 일은 네. 마민영 씨가 그 보이스피싱을 주도적으로 행한 주범들과는 네. 조금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짧은 기간이라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몰랐는데요. 전혀 몰랐는데. 예, 사실 마민영 씨가 예. 진짜 몰랐을까라는 의심은 그렇지, 변호사인 저희도 지을 수가 없고 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님이나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인 거를 아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하면 그 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로 네네. 아까 상담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아, 네, 김대성 씨가 변호인이 되시고 네네. 옆에 마민영 씨 당사자가 앉아 계시고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의 역할을 하면서 네. 뭐 김대성 변호사님의 아, 예. 결론을 들어보고 저희가 감론을 받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시에. 마민영 씨에 대한 최후 변론 해주십시오. 변호인 김대성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되게 아프세요. 그리고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20만 원이라든지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에 휩싸여가지고 그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불법인지 모르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얻은 금액이 20만 원 뭐 그러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대한민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으로 어떻게 보면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 범죄자들이랑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갖다 주는 거 갖다 주는 거 뿌리에 맞잖아요. 잘 몰라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한국말로 소통한 게 아니라 중국말로도 소통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 니하오? 네,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그 SNS를 사용하기도 했고 아... 처음에 고액 알바를 구한 사이트도 중국 예, 포털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네. 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살려주세요. 자, 살려주세요. 네, 네, 네. 예, 예. 어, 이게 안 올랐어요. 이렇게 안 올랐어요. 피해자들한테 혹시 그 피해를 복구시켜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 저희가 긍정적으로도 대상할 생각 없으신가요? 우리 마민영 군이 받은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나쁜 일당은 중국에 다 가져갔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져가고 이 친구 받은 돈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20만 원 줄 수 있어? 토해내. 피해자분들한테 줄게요. 피해자분들한테 죄송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받은 돈도 작은 돈이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아, 예. 피해 보신 분들은 몇 천만 원씩 피해를 보셨는데 20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휴학하고서라도 몇 년 몇 년 살아. 몇 년만 살자. 저 돈 벌어야 돼요. 이상 결론을 정결하고 네네. 판결 선고일은 한 달 뒤에 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변호사님 오늘 모의 법정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김대성 변호사님의 그 열정적인 변론을 굉장히 의뢰인 분께서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네. 다만 이제 재판의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인데요. 합의하지 말고 그냥 몇 년 살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던가 하는 것들은 이제 네.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형량에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걸 주된 결론 포인트로 삼으셨는데 네, 네, 네. 실제로는 중국말로도 이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치, 소통했다라는 그치. 것들을 감가하시고 네. 걱정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몰랐어요. 변호사님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큰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재판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진짜 당황했어요. 아까 중국 걸로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네, 제가 원했던 그 그림이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들이 거짓말을 하시고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혹은 법원에서 갑자기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순발력이 대처하는 것도 네.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통났잖아요. 그랬습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막 고함치고 막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약간 정적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런 어떤 열정적인 변론보다도 네네. 변론에 앞서 치밀한 사건 검토와 치밀하게, 네. 객관적인 분석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전략을 짜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고요. 재판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키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이야기가 되고 네. 보감이 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저도 끊임없이 하려고 책도 많이 보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네, 네. 그렇네. 사람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렇게 잘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드시면 네. 변호사 네. 법률 상무원 체험 어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을 드디어 이뤄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판검사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일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적극적으로 네. 임하시는 모습이 아주 네.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좀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퍼포먼스 위주.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제 그 전에 준비할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 네,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를 네. 오늘 와서 처음 느끼고 왔습니다. 네. 저는 검사가 맞는 것 같아요. 몇 년? 10년? 네, 저는 무조건 의심하는 검사.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럼요. 네. 직업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또 전국의 많은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공부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하지만 틈틈이 나중에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간직하시면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시고 사람들과도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우. 멋지십니다. 청산 뉴스예요, 역시. 네, 오늘 대신내 변호사 체험 오늘도 한번 신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내! 네.